다음 문제로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전설로 가공이나 지중, GIB나 기타 전기 검사치 세부 검사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전설로에 대한 세부 검사 내용입니다. 전설로. 전설로가 뭡니까? 전선이지 않습니까? 전설로요. 근데 보기 보시면 1번 환기시설 상태. 전설로의 환기시설 상태는 불필요하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번이고 2번 보면 절연 내력 시험이라든지 절연 저항 측정이라든지 보호장치 시험은 해야 됩니다. 절연 내력 시험 케이블의 경우는 뭐 케이블의 경우도 뭐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VLF라든지 있지만 환기장치는 전설로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발전 모듈에 따른 습도 동결 시험에서 품질 기준 중에 최대 출력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동결 습도 기준 시험에서는 습도 동결이나 이런 시험 기준에서는 시험 저항값이 모듈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95% 이상입니다. 95% 이하는 출력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옳은 것을 찾기 때문에 시험 전력값, 시험 전 값의 95% 이상이 답이 되겠습니다. IC6125의 시험 항목 및 판정 기준 쭉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연관되는 부분만, 효율 부분만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쭉 보시면 12번의 결로 동결 시험에서는 출력의 95% 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보시고, 이 시험 전 값의 95% 이상이다. 이것만 좀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다 자세하게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수변전 설비의 설치와 유지 관리에 관한 기술 지침에 따른 충전부 보호의 방어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충전부 보호의 방어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작업자들은 공구나 열쇠 등과 같은 금속재를 휴대해서는 안 된다. 안 됩니다. 2번, 전기설비의 활선 부분과 작업자의 신체 보호 장비는 충분한 이격을 유지해야 한다. 당연하죠. 3번, 통로, 복도, 창고와 같은 물건들이 이동하는 곳에서는 추가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방어 조치를 해야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4번 보시면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한 수변전실 유가격자의 주된 근무 장소와 전기설비는 서로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그 주된 근무 장소와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4번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로 틀린 것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가 아닌 것은 묻는 겁니다. 1번,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 감독. 맞는 얘기죠. 2번,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 맞는 얘기입니다. 3번,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라서 총공사비의 1억 원 미만인 공사의 감리 업무. 틀렸죠? 5천만 원 미만인 공사 업무의 감리 업무입니다. 그래서 70번, 3번이 답이 되겠고요. 비상년 예비 발전기 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라서 총공사비가 1억 미만인 공사 업무.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비상용 예비 발전기의 경우에는 1억입니다. 그리고 전기 수용 설비 증설은 5천만 원 이상이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